함께 근무하던 손맛 좋기로 유명한 전라도 출신 참모님께서 이건 며느리도 모르는 비법이라고 하시며 알려주신 메추리알 장조림 맛있게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. 우선 양념으로는 종이컵 기준으로 물 4컵과 진간장 3분의 2컵 부어서 설탕 2큰술과 후추까지 넣고 끓여주다 끓기 시작하면 깐 메추리알 1kg 넣고 먼저 졸여서 간이 적당하게 스며들면 꽈리고추 300g과 메추리알과 헷갈리기 좋은 통마늘 200g도 넣고 끓여주세요. 참모님이 전라도 음식을 사람들이 왜 맛있어 하는지 아냐며 알려준 방법은 젓갈을 잘 사용해서 맛있는 거라며 참치 액젓 4큰술 넣고 통마늘이 으스러지지 않게 적당히 익혀서 마무리 단계로 불 끈 다음 참기름 2큰술에 참깨까지 뿌려주시면 완성입니다.